이어서 간추린 지역별 교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충북노회가 신년 할례회를 열고 교단의 발전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정합동 충북노회 노회장 박재윤 목사는 올 한해도 사명을 갖고 노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성시와 운동본부도 함께 신년 할례 예배를 드리고 지역 복음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손양원 목사 생가 복원을 위한 기금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광주 북구 지역 교단들로 구성된 북구기독교 교단협의회는 북구 지역 교계 지도자와 기관 단체장들을 초청해 신년 할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북구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를 모았습니다. 영도기독교연합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설날맞이 특별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도기독교연합회 회장 손동후 목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설날 장터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 내 7개 교단 회원들의 연합체인 제주도교회여성연합회가 제24회 정기총회를 갖고 제주성안교회 김옥희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제가 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7 교파의 교회 여성들이 정말 아름답게 조화롭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인애를 가지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퀸즈 지역 첫 한인교회인 퀸즈 한인교회 이규섭 목사가 대전을 찾아 부흥성회를 열고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규섭 목사는 사춘기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목회자로 쓰임받게 됐다며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서자고 당부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김덕기였습니다.